좋다.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. 무슨 일 있어? 어제 엄마랑 살짝 말다툼을 좀 했거든요. 왜? 별거 아니에요. 원래 엄마랑 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티격태격하고 그래요. 그런 잔소리 들을 땐 차라리 우리랑 둘이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또 막상 그러자니 우릴 누구한테 맡기고 일을 해야 싶기도 하고 우리 일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막 들쭉날쭉하니까 나 완전 이기적이죠. 아휴, 우리 엄마 들으시면 죽어라 애 키워줬더니 싸가지 없는 소리 한다고 섭섭해하시겠다. 그러니까 내 말 들어. 마침 부산에서 티오가 났어. 가게 되면 집에서 독립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어른들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. 팀장님. 장거리 연애가 되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고. 그래도 그건 안 돼요. 고집 부리지 말고 말 좀 들어. 둘 다 내 방으로 와. 두 사람한테 일로들 말이 있어서 불렀어? 말씀하십시오. 두 사람 사생활은 알아서들 해. 하지만 그 일이 공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곤란이야. 파출소가 두 사람 연애하는 데도 아니고 앞으로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뒀으면 좋겠어. 특히 차 팀장. 무슨 경이야 그렇다고 쳐도 차 팀장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. 죄송합니다. 이번 전출 신청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. 무슨 겨? 내 말이 이유 없지? 네. 그러게 왜 팀장님까지 옮긴다고 해서 야단을 맞아요. 속상하게. 그럼. 네가 나 때문에 딴 데로 가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? 너라면 그럴 수 있어? 소장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.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. 너무 신경 쓰지 마. 여기저기 걱정만 끼치고 있네요. 천하의 차태진이 공과사 구분하라는 소리를 다 듣게 만들고. 사실인데 뭐. 팀장님.